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11월 월간 견적입니다. 13세대가 포함된 견적 드디어 준비가 됐어요. 이제 13세대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제품으로 구성한 게 가성비가 있고 호환성이 문제가 없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주말을 통째로 다 할애해서 만든 견적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13세대 어떤 견적이 나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만 일단 처음에는 저가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 비싼 것만 사시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50만원대 인텔 견적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간단 사무용 혹은 인강 보기용 또는 매장 포스용 정도로만 쓰기에 적합한 견적입니다. 롤도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게임하시는 거는 포기를 하시고요. 게임하실 예정이라면 적어도 100만원대 견적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0세대 1100이나 1105 노멀 버전을 먼저 사세요. 요게 12100보다는 가성비가 미묘하게 좋은 편입니다. 진짜 미묘하게 좋기 때문에 가성비는 솔직히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안 난다 보셔도 되는데요. 1100이나 1105가 뭐가 다른데요? 물어보신 분도 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이고 0.1클럭가량 1105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위 같다면 당연히 1105를 가시고요. 가격이 1105가 비싸다면 그냥 1100 쓰시면 될 거예요. 둘이 그냥 성능 차이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요 CPU 선택했을 때는 보드는 H510 쓰세요. H610과는 소켓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라드린 보드가 아니라 다른 보드를 선택하신 분도 있는데, 이 H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쓰면은 N.2 슬롯을 못 쓰는 보드도 일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골라드린 요 기가바이트 보드 쓰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50만원대 견적이 아니라 50에 60 근처까지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2100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12100으로 가시면은 이 1100으로 간 것보다 한 5만원 정도 더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용은 10%죠. 근데 성능은 한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CPU 성능이 이 12세대로 넘어가면서 기본 코어당 성능이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싱글 성능도 빠릿빠릿하게 좀 더 잘 움직이고 멀티 성능도 조금 높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고성능을 보인다 보면 돼요. 근데 둘 다 어차피 마찬가지로 사무용입니다. 자, 12세대가 쓸 경우에는 보드를 H510 쓰시면 안됩니다. 소켓이 다르기 때문에 꼭 H610 쓰셔야 되고요. 뭐 H610 갈 때는 이거 말고 다른 보드 쓰셔도 됩니다. 기가바이트나 MSI 보드 다른 거 H610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회사를 넘어서는 다른 보드, 예를 들어 뭐 바이오스타든지 ECS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걔네들은 평균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D4 보드를 골랐기 때문에 둘 다 DDR4를 씁니다. 마이크론 3200 메모리 8기가 두 개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홀수가 16기가 하나에 넣고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신 분인데, 그러면 성능이 꽤나 많이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팍팍 떨어져서 10에서 20% 이상 막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CPU 성능도 뭐 7에서 한 1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짝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새 8기가 메모리 3만원도 안 하니까요. 요거 두 개 넣는다 해봤자 58,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혹시나 뭐 한 5-6천원 더 써서 불량률이 약간 낮은 램 쓰고 싶다 싶으면 삼성 메모리 가셔도 됩니다. 삼성 3200짜리 메모리 마찬가지로 8기가 두 개 쓰시면 되는데요, 둘이 큰 차이는 없어요. 성능은 완전히 동일하고 그냥 불량률이 삼성 램이 조금 더 낮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없습니다. 내장 그렇게 사용할 거고요. 두 보드 다 D서브, 이거 RGB 파란색 포트 있죠? 모니터에 나오는 거, 그거 구형 아날로그 포트도 지원하고요. HDMI, 요새 그 모니터는 다 있는 포트죠? 요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형 모니터든 뭐 신식 모니터든 둘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MX500을 우선 추천했는데, 요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H510 제가 추천 안 한 거 막 쓰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은 10세대 CPU 사용 시 M.2 슬롯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1세대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MX500을 얹어놨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타 제품의 저게 마지노선이에요. 저거 윗급으로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에보 870 이런 건 써도 되는데요, 저거 아래급으로 있죠. 뭐 A데이터 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싼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뭐 비용 얼마 안 하는 거 5만원도 채 안 하는 애들 막 그런 애들 쓰면은 D램 리스거나 컨트롤러 너무 싸구려, 아니면 재생 랜드 이런 거 들어가는 애들 많기 때문에 불량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저걸로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거 아니면 웬디 블루 정도로 최소로 써주시고, 예산이 한 뭐
1, 2만 원 정도 더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P3을 쓰세요. 예, P3을 쓰시면은 확실하게 불량률 낮아요. 제가 저거 1000개 정도 팔아가지고 아직 불량을 한 개도 못 봤고요. 그 성능도 좀더 빠르기 때문에 뭐 체감은 크게 안 되겠지만 쓰기나 읽기나 둘다 확연히 빠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가시면 좀더 안정적이게 쓸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500W, 하이퍼 K 500W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요둘다왜 넣어놨냐면 500W짜리 요 제품들 평균 불량률이 1% 내외예요. 그러니까 100개에 한개 고장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쓰시면은 여러분이 큰 불편함 없이 조합해서 쓸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래도 1% 당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거보다 싼 애들 있거든요. 500W인데 뭐한 3만 얼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4만 원 초 하는 애들. 그런 애들 확연하게 요 제품들보다 불량률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불량률 2%만 돼도 이 제품들의 불량률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량률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해서는 저 정도급 파워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400W나 300W로도 커버되지 않나요? 하실 텐데 350W, 400W 파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 전력 소비량이 200W도 안 되니까 커버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가격대의 파워가 그 와트수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정상적인 불량률이 아니다 생각해요. 진짜 확 올라가거든요. 막 진짜 제가 한 박스 깠는데 거기서 불량률이 두세 개 나온 경우도 있어요. 한 박스 10개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00W부터가 제대로 된 전격 출력을 내고 불량률이 확실히 잡혔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급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각 파워 회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뭐죠? 보급형 제품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저게 600W나 700W보다도 오히려 불량이 덜 나기 때문에 딱 정도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썼는데요. 이거는 막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쌉니다. 3만원도 안 하고 작고 CD롬 장착도 됩니다. 조립도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 딴거 쓰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ATX 규격의 파워를 지원해야 되고 MATX 규격의 보드를 무난하게 지원하는 케이스를 써야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른 케이스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100으로 본체 짰을 때는 47만원 부품 가격 정도 나오고, 뭐, 조립 공비 포함하면 한 51, 2만원 줘야 되겠죠. 12100으로 짜면은 52, 3만원 정도 나올 거고요. 여기서 조립 공비 포함하면 60은 안 되지만, 50대 중후반은 넘어갈 겁니다. 아, 이거 윈도우 뭐, OS 가격 이런 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윈도우 정품 사신다면 거기 또한 15만원 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여튼, 요 견적으로 짰을 때는, 게임 PC는 아니에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오피스용, 거기다가 매장 포스용, 인강용, 요런 용도로 쓰기에는 무난합니다. 불편함도 전혀 없을 거고요. 자, 롤도 옵션 타협해야 되니까 진짜 게이밍용은 아니라고 한번더 강조 드리면서, 자, 50만대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5, 60만대 AMD 견적입니다. 자, 인텔 50만원대랑 5, 60만원대 AMD 견적 뭐가 다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 60만원대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요, 성준님? 하실 텐데. 빠릿함은 인텔 CPU가 조금 더 빠릿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멀티 성능이나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롤 정도는 잘 돌아가요. 롤은 풀업으로 해도 되는 CPU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엑셀 같은 경우 수식 많이 넣고 용량 큰걸 로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 멀티 성능 좋은 CPU들이 그 로딩 시간을 줄여주거든요. 근데다가 뭐 엑셀 띄워놓고 엑셀 어떻게 수식 넣는지 동영상 강의 보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용도로 카톡도 켜놓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아무래도 멀티 성능이 높은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 CPU들은 진짜 뭐 중사양, 고사양 게임은 안 들어간대요. 배그 정도만 돼도 안 들어가요. 근데 아주 캐주얼한 게임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오버워치, 하우브로 돌아갑니다. 피파, 하우브로 돌아갑니다. 살짝 끊길 수는 있어요. 롤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업으로 돌아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던파 이런 좀 옛날 게임 그런 거 간단하게 즐길 때는 쓸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둘 중에 뭐 선택하려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용도에 맞춰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게임을 전향한다면은 이게 더 빠릿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 일단 이 AMD 쪽은 라이젠 4600G 루나르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보다 5600G보다요. 물론 5600G로 가면은 5만 원 투자하고
분명한 멀티 성능 향상과 싱글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딱 5만 정도 더 있어가지고 50만 중반이나 60만 살수 있다 하면은 2번 가시고 50만 중반 정도로 살래 하면 1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둘이 똑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B450 스틸 레전드 아니면 B550 M 프로 4이 정도에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뭐 밑에 걸로 가면은 엔더트 포트가 뭐 하나 더 쓸만한 게 붙어 있고 위에도 있는데요. 위에는 제속도 안 나옵니다. 3.0년 지날 수 있는 엔더트 포트가 밑에 쓸만한 게 하나 더 붙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뭐 품질 차이는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비슷비슷해요. 확장성이 B50이 조금 더 좋긴 한데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보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1번 품절나면 2번 가는 쪽 선택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요 CPU들은 사실 기본 쿨러 써도 상관없는데요. 소음이 좀 신경 쓰일 정도로 RPM 올라갑니다. 자, 그게 신경 쓰이신다면 저는 조금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AG400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쓰던 M120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요 AG400 23,000 정도 하는 거 쿨러 달면 좀 조용하게 쓸수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쓰시고요. 웬만하면 마이크론 메모리 쓰세요. 이 삼성 메모리 굳이 가지 말고 요걸로 램오버하고 쓰시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막 20%씩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국민 오버 3600 아니면은 3800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뭐 오버할지 모르면 그냥 3200 써도 마이크론 메모리가 좀더 가성비 좋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를 달지 않아요. 프로포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좀더 다양한 게 지원합니다. HDMI, DP, D서브 셋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모니터에서 편안하게 호환이 되겠죠. 스틸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D서브 구형 포트는 없기 때문에 요거 옛날 포트 쓰시는 모니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이 인텔 거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서 대충 GT 750 혹은 1030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SSD는 그냥 P3을 쓰세요. 980 노말 많이 넣으시던데, 980 노말은 D램리스 제품이라서 만원 정도 저렴한데, 대신 대용량 파일 옮기면서 쓸때 쓰기 속도가 대폭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은근히 페널티가 크거든요. 왜 큰데요? 이게 게임 용도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뭐 파일 좀큰 것들은 아시다시피 4,50기가 넘어가는 애들도 있죠. 뭐 동영상 파일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 작업할 때 쓰던 파일들도 그랬었거든요. 네가 무슨 작업을 해봤는데? 아니 제가 옛날에 토목가였습니다. 하여튼 그 용량 좀큰 파일을 자주 옮긴다면 아무래도 요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한꺼번에 폴더 채로 탁 옮길 때 얘는 확인하기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원더 주고 P3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뭐한100 몇십 와트 쓸 거예요. 최대가 얼마 안 쓰기 때문에 좋은 파워 쓸 필요는 없고요. 500W짜리 전격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0, 400W짜리 전격도 있는데 걔네들은 불량률이 확연히 높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요거보다 좀더 저렴한 500W 파워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불량률이 요거보단 조금 높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불량률 낮아가지고 1%가 안 되는 불량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정도 등급의 파워 쓰셔야 여러분 좀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파워 불량 한번 나면 AS 받기 상당히 귀찮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M60을 넣어놨는데, M60 말고 뭐 DK200 써도 되고요. 사실, 이 정도 사양이면 그냥 마이크로닉스 루키 써도 되는데, 사제 쿨러 달 거면 루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옆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제 쿨러 안 달고 기본 쿨러 쓸 때는 루키 쓰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4600G 본체는 대충 54만원 정도 나오고, 공유 포함하면 거의 60인접 되겠죠. 그리고 5600G 본체는 부품가격 60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립공임 포함하면 한 60만원 초중반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50만원대라기보다 60만원대라고 쓰는 게더 적합할까라고 보네요. 자, 요렇게 짜면은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사양입니다. 바둑, 포커, 롤, 카트라이더 뭐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요.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도 쓸만합니다. 고사양 사무가 뭔데요? 용량이 큰 엑셀 파일을 열어본다든지, 라이트한 포토샵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포토샵이 생각보다 부하가 심하지 않아서, 레이어 엄청 많이 겹쳐 쓰고, 진짜 고해상도 뭐 편집하는 게 아닌 이상은, 요걸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60만 원대 AMD PC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 PC 80에서 100만 원대 인텔 PC를 한번 보겠습니다. FHD에서도 풀업은 좀 어렵고 한 중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중간 옵션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것도 주식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지간하면 돈좀더 투자해서 AMD 110만 원대 견적 가는 게더 좋다는 거 추가로 첨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PU는 12100F를 넣습니다. 12100F가 처음 나올 때는 12만 원 정도로 좀 가성비가 괜찮은데 지금은 16만 원 정도 합니다. 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CPU 가격이 오른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를 2060까지만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3060까지도 쓰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2060이 품절 났거든요. 그러면 아싸세 3060까지도 뭐쓸수 있는 CPU라고 보니까 딱 거기까지는 써도 되는 CPU입니다. 6500XT부터 3060까지. 게이밍 어제 하면 5600 추천드리니까 이건 진짜 딱 100만원이나 80만원밖에 못 쓰시는 분들만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쿨러 쓰셔도 돼요. 솔직히 뭐 그냥 사제 쿨러 쓸 필요도 없는데 뭐 그래도 소음 조금 잡겠다고 다시는 거뭘 하진 않을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60M 게이밍 X 아닙니다. 그냥 M 게이밍입니다. 요게 좀더 품질이 낮은 제품이에요. 낮은 대신 쌉니다. 그리고 MSI 프로 B660M-E 전원부는 밑에 게 조금 더 좋고요. 이뭐 모스펫이 페이지당 한 개씩 더 붙어 있긴 해요. 위에 거는 그냥 방열판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둘이 품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든 2번 선택하든 별 상관없으니까 웬만하면 1번 먼저 선택하고 그래도 방열판 있는 놈이 좋으니까 1번 품절나면 2번 선택하는 거 정도로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보드는. 그리고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쓰시는 게딱 좋습니다. 어느 정도 게임도 되고 그리고 뭐 사용도 쓰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메모리 용량이 되고요. 이거 단일로 쓰면 성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꽤큰 폭으로 성능 저하가 됩니다. 10% 평균적으로 봤을 때꼭 이런 8기가 두개 짝수로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래픽 카드는 3060 넣었습니다. 3060 중에 그나마 좀 싸고 제품이 많은 애를 넣었는데 그게 기가바이트 3060 윈드포스 5시와 이엠텍 지포스 3060 스톰엑스 듀얼 5시입니다. 요거보다 더싼거 물량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이 3060이 12100F랑 딱 썼을 때는 성장이 그리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2060이나 2060 슈퍼가 거의 다 이제 품절 나거나 가격이 올라가도 쓸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하는 게 게이밍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예산이 부족해요. 80만 원밖에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1690 슈퍼 가시면 됩니다. 1690 슈퍼는 이제 꽤나 물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벤투스 S가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인데 요거 쓰시면은 옵션 타입을 좀더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12100과 영원의 한 짝이 될 거예요. 얘는 성능 저하도 없는 수준에 딱 적합한 제품이에요. 다만 성능이 3060 대비 50% 낮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90 슈퍼가 성능이 100%면 이 3060은 150%쯤 됩니다. 차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프레임이 그만큼 쳐져요. SSD는 그냥 P31 쓰세요. 밑에 980 노멀 많이 넣고 쓰시는데 저는 이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견적이 100만 원에 만 원이면 1%밖에 안 되죠. 요거는 그냥 만원 투자한 게 맞다 봐요. 왜? 980 노멀은 D램 리스라서 대용량 파일 옮길 때 급격하게 느려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 큰거 다운받거나 아니면 게임 중에서 막한 60기가 70기가 된 애들 그런 거 다운받으면은 확연하게 느려져요. P31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원 더 주고 P31 쓰면 좋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전히 500W 파워 넣어놨는데 500W로도 커버가 돼요. 왜? 12100이 워낙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저기에 3060 꽂아봤자 500이면 충분히 커버되고요. 뭐 하이퍼 K 500 써도 되고 뭐 시소닉 A12 써도 되고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써도 됩니다. 얘네들 셋다 평균 불량률 1%가 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요. 요거보다 더싼 500W나 아니면 400W 파워가 있겠지만 걔네들은 불량률이 확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지 않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DK200 써도 되고 M60 써도 되고 벤티 C60 써도 되고 카이저 에어 써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다만 루키는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픽카드 달기 때문에 루키 달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요 중에서, 요네개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12100F에 3060 12가, 이렇게, 100,
2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와요. 거기다가 조립금이 포함하면 한 106만원, 7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나, 디아2, 오버워치2, 롤, 배틀그라운드, 국민업, 피파, 상업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프로 플레이가 가능하거나 사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CPU의 순수 성능은 5600보다 다소 낮은 편이라서 평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이 5600보다 좀덜 나오고요. 그리고 뭐 게임을 하면서 뭘 다운받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족한 성능이에요. 얘가 이제 코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5600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다른 짓을 좀 많이 한다. 뭐 디스코드도 켜고 토렌트도 켜고 아니면 다른 게임을 또 모바일 게임 하나 정도 띄워놓고 뭐 그런 정도 쓴다 그러면 분명히 5600으로 가는 게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더 주시고 5600에 306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 어떤 견적 가야 될까요? 110만 원대 AMD 견적인 거죠. 아, 참고로 80만 원대는 뭐예요? 물어보는데 다 똑같고 글카만 1660 슈퍼입니다. 그럼 80만 원대 견적이에요. 자, 110만 원대 AMD 견적 가면요, 5600. 아, 얘는 뭐다? 6코어 12스레드다. 이 4코어 8스레드랑은 일단 멀티 성능 자체가 다르다. 캐시 용량도 크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파워도 조금 더 좋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립니다. 거기다 메모리 오버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뭐 여러분이 마이크로 메모리 쓴다 그러면 3600 정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 오버란 방법 영상에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다만 5600이나 5600X나 둘다 기본 쿨러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AG400이나 팔라딘 400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라딘 400의 온도는 조금 더잘 잡습니다. 대신 조금 더 비싸죠. 참고로 5600 노멀이 가성비가 좋아요, 5600X가 가성비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두 CPU는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0.15 클럭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딱 5600이 좋습니다. 가성비로 보면 5600X는 솔직히 이돈 주고 살 이유는 없어요. 4만 더줄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그냥 메모리 용량 올리든지 튜닝 메모리 가든지 아니면은 뭐 SSD 용량을 늘리든지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M4 소켓 보드 대부분 품절이거든요. 그다 보니까 빨리 안 사시면 품절할 것 같은데 B550 M 어로스 엘리트 가거나 아니면은 B550 M 프로 4 가시거나 여기서도 스틸 레전드 써도 괜찮습니다. 요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장성은 아무래도 B550 적혀있는 애들이 좀더 좋고요. 450 스틸 레전드가 가격은 좀더 싼데, 셋다 이제 판매물이 그리 막 여유있진 않아요. 프로4가 그나마 좀 있는 편이고, 얘네들은 이제 백몇십 몰이기 때문에 조만간 품절할 거예요. 다 품절나면 프로4 사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자, 우선순위는 이거랑 이거 정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메모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로 메모리 8기가 2개 가시면 되고요. 뭐, 국민 오버 하셔도 괜찮습니다. 3700 정도 잘 돼요. 삼성 메모리로 가면은 불량률은 낮아지지만, 분명히 오버클럭은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를 여기서는 우선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 송준이 저는 이제 램 오버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팅그룹 메모리 3600짜리 CL18 요거 사시면 돼요. 요거 사서 구매하시는데, 이제 조립하는데, 거기에다가 XMP 걸어달라고 하면은, 솔직히 돈안 받고 그냥 걸어주거든요. 저희 매장 똑같으니까 요거 사서 XMP 걸면은 최소 프레임이 한10% 방어가 더 되고 평균 프레임이 4, 5% 증가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좀 빠릿하게 움직여요. 전체적인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쓰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 5600X 갈 바에 5600 노말에 XMP 메모리 쓰라는 걸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은 기가바이트 3060뭐 윈드포스 OC EMTEC 3060 스톰엑스 듀얼 가는 건 똑같아요. 아까 내 여기서도 그 얘기했죠. 지금 2060 슈퍼나 2060 괜찮은 제품들 다 품절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 단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3060 중에서 구하기도 쉽고 가격이 크게 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요걸로 가시고요. 혹시나 더싼 제품 구할 수 있다면 뭐 다른 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60 정률 따지 않고 저렴한 제품 가시는 게 좋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SSD는 무조건 P31이다. P31 진짜 괜찮아요. 이거 뭐 1000개 팔았는데 아직 불량률 한 개도 없습니다. 980 노멀 많이들 쓰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DRAM-less라서 이제 파일 용량이 좀큰거 옮기거나 게임 다운로드 받고 깔다 보면은 얘는 P31보다 확인하기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원더 주고 100만 원에 만 원이면 큰돈 아니잖아요. 1%니까 만원더 주고 P31 가십시오. 이거는 그냥 사타 방식 SSD 갈때 이거 하는 게 낫다 정도예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게 이제 600W를 올렸는데요. 이게 3060이 전력 소비량이 확연히 높아서 600W를 올렸다기보다 5600 정도면은 오버클럭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메모리 오버도 웬만하면 하는 거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3060에 저 정도급 CPU 쓰면은 어느 정도 전력 소비량이 좀 증가한 상황인데 그럴 때 약간 여유 있게 쓰셔야 여러분이 소음이나 고주 포함에 크게 안 시달려요. 그래서 100W 늘리는 데는 고작 10,000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00W 파워 쓰시면은 약간 더긴 수명과 그리고 소음에 시달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 생각하시고 600W짜리 마니클래시 2나 하이퍼 K600이나 뭐 시소닉 A12 600 정도에서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뭐 10,000원 정도부터 투자하면은 이제 100W가 올릴 수 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가도 되고 M60 가도 되고 아이구즈 C60 가도 되고 뭐 카이저 에어 가도 됩니다. 이 중에서 쭉 가시면 되고 요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대충 한 113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 나옵니다. 조립 고민 포함하면 116만원, 7만원 정도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12100 썼는, 이 4코짜리 CPU 썼는 거랑, 뭐, 고작 10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10만원이 뭐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게임 프레임이 조금 더잘 뽑히는 건 눈에 보이고요. 멀티 성능과 캐시 용량이 괜찮아가지고, 다용도로 쓰실 때 불편함을 덜 겪어요. 자, 12400F와도 별 차이가 안 나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FHD 게임은 60-70프레임 방어 상태로 상호비 대부분 게임이 가능하고요. 10세대나 11세대랑 비교 시 확연히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11900K를 들고 와도 11900K에 뭐 이거 3060 파고도 이거랑 프레임 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세대, 11세대 중고 살 바에 요거 새거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성비도 좋고요. 다소 사양이 낮은 인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풀업으로 가능한 그런 게임 PC다. 여러분이 가정용으로 다용도로 쓰고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가면은 괜찮은 PC 정도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이제 영상 편집 하시는 분도 있고 포토샵으로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작업용도로 같이. 그럴 때는 메모리 용량을 8기가 2개 말고 16기가 2개로 늘려주시는 게 작업하는데 좀더 원활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인텔 120만대 견적이에요. 사실상 이것도 5600 견적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뭐가 다르냐면은 CPU가 12400F로 바뀌었고 그리고 쿨러도 뭐 똑같습니다. 보드가 자, 인텔은 인텔 전용 보드 써야 됩니다. AMD 보드 호환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AMD도 당연히 인텔 보드가 안 됩니다. 보드가 B660 DS3H 성준님 여기 있는 요거 쓰면 안 돼요. 요 방열판 없는 애들 말고 무조건 방열판 있는 애들. 게이밍은 써도 돼요. 게이밍이나 아니면 DS3H 쓰면 됩니다. 요거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H610 넣으면 안 돼요 하신 분들 있는데 H610에 작업용도 쓰면 12400을 대부분 다못 버텨요. 왜 그러냐면은 전력 공급이 65W밖에 안 되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95W까지밖에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65에서 95가 대부분이랄까요? 근데 12400F는 작업용도 쓰면은 100에서 110W 씁니다. 그러면 성준이 한 15W에서 많이 부족하면 한 4, 50W도 부족하겠네요? 당연하죠. 그 부족한 만큼 클럭이 떨어지거나 멀티 성능이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정도 보드에 써야 돼요. 방열판 달려있고 어느 정도 페이지가 달려있는 애들요. 자, 그게 B660, DS3H 혹은 ASUS 프라임 B660 M-K 정도가 시작입니다. 요 밑에 급 쓰지 마세요. 요 정도급에서 시작하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13600K나 아니면 뭐 중고로 12600K 정도를 살 생각하고 있다면 요 게이밍 X 정도를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업글 생각이 있다면 3번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1, 2번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1번에 2번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송조님. 1번 가격 이상한데? 이거 이 가격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이거랑 가격이 비슷할 텐데 잘못 찍힌 것 같네요. 선생님 가격 차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손님 생각에는 1, 2번 중에서 뭐가 선택할 것 같은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그냥 노멀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뭐 바이오스 같은 거 변경하려고 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예, 깃바가 아무래도 아수스나 그 MSI보다는 좀덜 직관적인 바이오스 화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S 받을 때 아수스가 좀더 잘해준다?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으니까, 좀 싸고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1번 가시고요.
내가 AS 좀 신경 쓰고 그 바이오스 설정, 뭐펜 설정이나 뭐 아니면은 뭐 메모리 오버 이런 거할때좀 편하게 보고 싶다 하면 2번 선택하면 될 거예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1, 2번 선택하시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넣어놨는데 이거 왜 이거 넣어놨어요? 아까처럼 마이크로 메모리 넣어놓으시지? 라고 태클 걸수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어차피 12400은 SA 전압 고정 문제로 DDR4 메모리가 오버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넣고 3400 정도만 넣으세요. 3600도 잘안 들어가요. 이거 마이크로 메모리 넣고 3600 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400 정도 오버 쓰시거나 아니면 3200을 쓰시고요. 글카 같은 경우는 여기 기빠 글카 뭐 인텍 글카 내가 왜 골라놨다 그랬죠? 이거 구하기 쉽고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놈이라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좀더 저렴한 거 여러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체하셔야 되고 3060 정도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산이 진짜 한 3만원 4만원 딱 부족하다 싶을 때는 2060 슈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 3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죠. 33,000원. 요거 가면은 뭐가 다른데요. 2060 슈퍼는 솔직히 3060보다 못해요, 성능이. 성능이 못하고, 이제 전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찝찝함이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성능이 엄청 차이 안 나요. 10% 내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딱 이제 가격까진 만큼 성능이 하락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둘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 할땐 당연히 1번 3060 선택하는 게 맞고요. 진짜 몇만 원 부족해서 못살 정도 형편일 때만 한번 2번을 선택해 보시라는 겁니다. SS 같은 경우는 P31 요거 꼭 쓰시고요. 조금 더 빠른 성능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PN9A1이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요거 쓰시면은 속도가 좀더 빠릅니다. 다만 저는 P31은 1000개 넘게 쓰면서 분량을 한 개도 못 봤는데요. PN9A1은 두 번인가 분량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P31보다는 약간 분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PN9A1도 뭐 사실상 한 7,800개는 팔았기 때문에 분량이 높은 건 아니지만 아예 없는 놈하고는 분명히 안정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속도는 PN9A1이 빠릅니다. 자, 여기서도 뭐다? 파워는 600W짜리 선택했습니다. 600W짜리 선택한 이유가 얘네들 쭉다 합쳐서 생각해보면 전력 소비량이 300W 살짝 넘을 거예요.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근데 왜두 배나 된걸 선택했는데요? 보통 전력 변화 효율이 5, 60% 정도 로드일 때가 잘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다 이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은 소음이 좀 줄어들고 평균 수명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500W라 살짝 일부러 조금 더 높은 제품으로 선택해 놨어요. 선택해 놨는 거는 시소닉 A12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600W지만 여러분 하이퍼케이 600도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카이저 에어랑 벤티 C60 아니면 DK200 아니면 M60 정도 케이스 조합하시면은 좋은 조합이 될 거고요. 이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12400F에 2060 슈퍼로 갔을 때는 117만 원, 여러분 조립공임 포함하면 한 120만 원 살짝 넘겠죠. 121만 원 이 정도 될 거고 12400에 3060 12가로 갔을 때는 121만 원이 부품 가격이니까, 뭐, 조립금 포함하면 125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6코어급의 반란이라고 적어 놓을 정도로, 9세대, 10세대, 11세대, i7, i9보다 나은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멀티 성능이 낫다는 건 아니고, 게임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형 중고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사는 게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성비도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12400은 이제 2코어가 없기 때문에 윈도우 10 써도 불편함이 없고요. 요 위에 버전 쓸 때부터는 뭐다? 그러니까 12600K나 13600K. 요 K 버전 애들은 다 2코어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 쓸 때는 윈도우 11을 강제하게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쓸수 있는 12세대 마지노선 CPU로 보면 됩니다. 뭐, 성준이 12500이나 600도 이코어 없잖아요. 하는데, 걔네들은 사면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빼고. 여튼, 요거 사용해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 편집하기에는 아주 편한 건 아니에요. 좀 편하게 쓰려면 13600K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영상 편집 가능하고, 포토샵 쓰기에는 정말 괜찮다. 라이트룸 하기에는 괜찮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프레시 중상호 게이밍까지 가능한 가정용 PC의 표준이라서 사실 5600 견적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입니다. 다만 비용이 똑같은 부품을 썼을 때 거의 한
8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는 요거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뭐 인텔이라는 브랜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요거 가는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견적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조만간 있잖아요. 조만간에 보기엔 좀 그런데 한 두세 달 안에 이게 13,400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나오면은 당연히 요거는 이제 추천 목록에서 빠질 테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급한 게 아니면은 그냥 13세대 나올 때 구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비용은 여기서 또 한 10만 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보드도 권장 보드가 조금 더 사양이 올라갈 거예요. 전력 소비는 올라갈 테니까 비용은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그게 확실히 성능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120만원대 인텔 가는 것보다는 110만원대 AMD 당장 사야 된다면 요거 가시는 게 가성비가 좋다 생각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진짜 게임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나는 근데 모니터는 FHD 정도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견적입니다. 170만원에서 240만원대 게이밍 및 멀티용도 PC입니다. 참고 이쪽으로 가면요, 게임 빼고 이제 딴 것도 다 괜찮아요. 주식, 단타 스캘핑 칠 때 이 깡클럭이 높아가지고 빠릿빠릿하거든요. 근데 포토샵, 깡클럭 높으니까 포토샵 당연히 잘 돼요. 영상 편집, 얘 멀티 성능 쩔거든요. 요 앞에 있는 애들한테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좋기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도 정말 좋아요. 진짜 말 그대로 다용도로 사용할 때 좋은 PC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120에서 바로 170 뛰잖아요. 아, 성준이 한 150만원대, 140만원대 없나요 할 때는 요거 보시면 돼요. AMD 견적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돈 좀 여유가 있어서 확실히 다용도로 쓰기 좋은 PC 갈 때 선택하시면 좋은 견적이라고 보면 돼요. CPU는 i5-13600K 혹은 KF only. 그리고 K하고 KF는 뭐가 다른데요? 내장 그래픽 유무입니다. KF는 내장 그래픽 없고 K는 내장 그래픽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누가 필요한데요? 자, 주식 스캘핑 할 때 글카 떼시고 여기 글카 있잖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빼고 K버전 CPU 사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실 때 KF 말고 K버전 쓰십시오. K버전 있어야지 일단 글카 뗐을 때 영상 이제 출력이 되니까 내장 그래픽 써야 되는 주식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K버전 가야 되는 거고요. 영상 편집 왜 또 K버전 가야 되냐면 영상 편집할 때 퀵싱크라는 기능을 써야지 여러분 편집할 때 이제 끊김없이 좀 편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려면 또 내장 그래픽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K버전 가시고요. 그 외에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그냥 다용도 PC 그래픽카드는 달고 쓰는 고사양 게이밍 요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KF 쓰시면 됩니다. 둘이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한 2만 차이 납니다. 하여튼간에 렌더링, 인코딩도 괜찮은 CPU가 13600K입니다. 요 놈이 12900K와 맞먹는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0몇 프로 차이 나는데 그 정도면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대 i7보다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 없어요. 그 어줍잖게 12600KF 가져와가지고 뭐 7만원, 8만원 싸게 구성한 것보다 무조건 이거 가는 게 유리하고요. 맞잖아요. 12600K랑 12900K랑은 성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가 12900K랑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거 가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또 13700 가자니 갑자기 가격이 확 높아지니까 그건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단 선택지가 없어요. 딱 한 100만원 중반에서 200만원 사이 때는 13600KF-K가 제일 좋습니다. 요거 온리 선택하시고요. 13600K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라딘이나 AG400 쓰기에는 좀 발열이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140에서 200W 가까이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단계 위급인 요 RC1700, AG620, 어쌔신 3 아니면은 어쌔신 120 SE 정도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어쌔신 3가 제일 성능이 좋은데 얘는 13600K를 오버클럭 할 때나 쓰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평범하게 아니면 간단하게 오버할 때는 그냥 요 5만원대 제품 정도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취향에 따라 순행 쓰셔도 괜찮은데 240 순행으로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뭐 LS720이나 X53 이런 거 쓰시면은 뭐 이쁘게 순행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좀 낮은 저렴한 제품도 있죠. 뭐 에코 순행이라든지 뭐 3알거라든지 그런 거 쓰면은 이상하게 온도가 좀 높거나 아니면 팬 분량이 좀 작고 아니면 소음이 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순행도 있잖아요. 뭐 7만원짜리 이런 거 6만원짜리 그런 거는 저는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쓸 바에 차라리 그냥 공랭 5만원짜리 쓰십시오. 보드 선택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DDR5와 DDR4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DDR5 가면은 작업으로 쓸 때는 한 2%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 게임용도 쓸 때는 한 5%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게임용 쓸 때 D4보다 확연하게 D5가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적으로 거의 10만원 가까이 증가하거든요. 보드 가격이 좀 더 비싸고 메모리 가격도 좀 더 비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메모리 오버를 할 줄 아시면 D4 가는 것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2번 요 조합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펜방에 쓰고 싶은데 하신 분들 1번 가면 됩니다. 대부분 유저는 1번을 선택하겠죠. 오버클럭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자, 그렇게 박격포 B69N-M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4800두개 쓰시면요, 요 밑에 거 노멀로 쓰는 것보다는 분명히 5% 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작업도 좀더 빠릿하고요. 근데 이 밖에 보면 DDR4도 있는데 DDR4가 한 만원 정도 싸거든요. 근데 그거 선택하시면은 D5 메모리 못 쓰니까 제품명 제대로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DDR5 보드는 DDR4라는 표기가 없어요. 자 여러분 1번 선택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은 ASUS 듀얼 3060Ti 혹은 기가바이트 3060Ti 이글. 요거 말고 조금 더 싼 제품들 몇 개 있던데, 토마크 같은 거. 판매물 보니까 이제 품절나기 직전이라서 제가 다 빼놓은 거고요. 구할 수 있다면 걔네도 써도 되긴 되는데요. 아마 품절 직전이거나 아니면 요거 영상 볼 때쯤에 품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혹시 해당 제품이 아니더라도 더 싼 게 있다면 사셔도 문제 없다라고 언급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산이 200 정도 되면은 이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3070. 그러니까 위에 거는 여러분 예산이 170일 때 가는 거고 밑에 거는 200 인접될 때 가시면 됩니다. 1번이랑 2번이랑 그래픽카드 60Ti하고 70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한 10% 정도 상향이 됩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돈을 뭐 거의 20만원 더 투자하고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이 3070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1번을 우선 추천드릴게요. 예산이 막 15만원, 20만원 딱 더 남는다 할 때만 2번 가시면 될 거예요. 3번은 여러분 예산이 240에 가까이 돼야 갈 수 있어요. 이거는 확연하게 성능이 높습니다. 3070보다도 20% 높고 3060Ti랑 비교하면 30% 높기 때문에 프레임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QHD 모니터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요쯤에 선택하면 좋아요. QHD 450으로 게임하고 싶으면. 그래서 3번은 여러분 240 정도 쓸 수 있을 때 가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SSD는 여전히 P31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불량률이 제일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어느 정도 성능도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뭐 PM9A1이나 980 프로 혹은 P41로 가봤자 게이밍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물론 대용량 파일 옮길 때는 이게 좀 더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게임 설치할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빠른 걸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임 플레이할 때는 사실 P3이라고 거의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2, 3, 4번을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손님, 저는 그래도 좀 더 빠른 거 쓰고 싶어 하면 2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2번은 아무래도 병행 수입 제품이니까 A스캔 좀 짧은 대신 가격이 P3이라고 거의 똑같습니다. P4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5만원 주면은 이거 용량 2배짜리 1테라짜리 살 수 있죠. 근데 얘는 500기가짜리가 13만 얼마예요. 그래서 요 3번 4번은 500기가 기준으로 보면 가성비가 없고, 1테라 가신다 그럴 때는 그래도 갈만해요. 1테라 가면 19만원 정도 하거든요, 둘 다. 그럼 얘네들 1테라가 15만 5천원, 얘는 한 14만 뭐 8천원 이 정도니까 갈만한 것 같습니다. 1테라 기준으로는 한번 생각해봐도 돼요. 3060Ti나 3070 쓸 때는 750W 마니클래스2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예산이 빡빡해서 그냥 스탠다드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차라리 그냥 아이구즈 타이탄 GF75 쓰세요. 이거 CWT OEM이라서 그래도 골드급의 출력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뽑아줄 겁니다. 물론 평균 품질은 클래스2보다 살짝 떨어지긴 해요. 가격은 2만원 정도 싸요. 자, 케이스는 D1000 넣었는데, D1000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순행 쓰기에도 무난하고, 공랭 쓰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좀 빡빡하면은, 뭐, C60이나, 카이저 에어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냐면은, 13600KF의 3060Ti 조합. 그리고, 지금 밖에 보는 거잖아요. 12900K와 맞먹는 멀티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용도로 쓰든 문제가 없는 PC입니다. 이 정도면은 영상 편집도 잘 되고 주식 아유 뭐 단타 치기 좋지, 렌더링 인코딩도
12900K랑 맞먹는 수준의 성능이 나와요. 그러다가 뭐 모델링, 3D 모델링 작업하는 거나 음악 작곡, 포토샵 다 괜찮아요. 주식 두번 적어놨지. 그러니까 진짜 다용도로 쓰기 좋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공랭으로 쓸수 있는 마지노선 13세대 제품입니다. 이 위에 13700K나 13900K는 제대로 된 멀티성능을 뽑아내려면 순행을 써야 돼요. 순행이 불안하다 했을 때는 딱요 정도까지 가시면 괜찮아요. FHD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을 풀어보고 즐길 수 있지만 QHD에서는 풀업이 좀 어려울 겁니다. 4K 쓰기에는 사양이 부족합니다. 3090Ti는 이게 지금 솔직히 QHD도 웬만하면 권장 안 해요. 그러니까 FHD에서 사고 빵빵하게 즐길 때 가기 좋은 PC라 보면 되고요. 요 밑에는 이제 DDR5 D4로 갔을 때예요. 여러분 뭐 메모리 오버하면은 이 DDR5 가는 거랑 별 차이 없는데요. 메모리 오버 안 했을 때는 일반하고 흡사하나 DDR4 메모리라서 2에서 5% 가까이 성능이 모든 면에서 낮게 나온다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 아낄 수 있는데요.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로 D4라는 게 아껴집니다. 근데 전체 견적이 170만원대이기 때문에 8만원 비율이 큰건 아니죠. 10%도 안 되잖아요. 5% 정도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돈을 투자해서 DDR5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오버할 때도 포텐셜이 DDR5가 좀더 좋거든요. 여러분, 하이닉스 메모리 같은 거 선택하면은 진짜 오버도 높게 되는데, 근데 그럼 또 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건 또 권장하기 좀 애매하고. 하여튼, 그래, 오버하라고 쓸 거면 요 DDR5 정확하고, 오버하고 쓸 생각 있으면 DDR4 가서 가성비 잡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로 마음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거의 200 가까이 들어가는 견적이긴 한데 고민 포함하면 3070 선택해서 갈수 있고요. 그럼 평균 프레임 10%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등하고요. 게임 프레임만 10% 올라간다 보면 돼요. 밑에 DDR4로 또3070 가면은 한190 견적 되는데 이것도 평균 프레임 2번에서 한10% 정도 올라가겠죠. 1번에서 10% 아니고 1번이랑 비교하면 한5%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170에서 200대 견적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바로 옆은 3080 견적인데요.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240 정도 쓸 생각 있으면 3080 갔을 때겠죠. 3080 가면 파워를 바꾸셔야 돼요. 파워를 요 750W 쓰면 간당간당하거든요.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50W, 마니크리스트나 시소닉 GM80 이런 거 쓰시고 3080 가시면은 240만 원 견적 나옵니다. 조립 고민 하면 한 244만 원 정도 나올 텐데요. 여기에 이제 13600KF에 DDR5 좌우에 12900과 비교해도 비슷한 프레임 나온다 그랬죠. 그 프레임 정말 잘 뽑아주고 3080에 거의 풀 성능을 다 뽑아내줄 수 있는 조합이에요. 3080을 5600에 꽂으면은 지금 이거보다는 한10% 정도 프레임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3080도 쓰려면 13600KF 가는 게 맞아요. 요걸로 가시고 FHD 144, 이제 프로 게이밍 가능한 거죠. 요 앞에는 144는 솔직히 나오는 게임이 별로 안 되거든요. 저사양 게임 아니면 144가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하는 뭐, 스팀, 트리플 A급 게임, 이런 애들은 144, 프로 게이밍이 안 나오는 게 3070이나 3060Ti이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막 적어도 20%, 30% 이상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서, 여러분 144, 뭐 방해벌레 아니면 144 평균 나오면 좋겠어요. 했을 때, 요걸로 가면 됩니다. 요걸로 가시고, 요놈은 이제 QHD로 가도 대충 한 100프레임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한 4, 5 정도 돌리면. 그래서, FHD, QHD, 게임 용도로 즐기기에, 상업 즐기기에 적합한 PC다. 그리고 모든 용도로도 쓰기에 좋은 합리적인 고사양 PC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240 정도 주시면은, 사실 저는 이제 한 4년, 5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PC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4K 모니터 사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170만원부터 240만원대 이제 고사양 PC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PC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AMD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AMD 5600부터 보겠습니다. 5600에 혹은 5700에 구성을 하는 PC예요. 거기에다가 B550M 프로포 쓰거나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전기료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 드라이버 MOSFET 썼기 때문에 보드의 평균 수명도 좋을 거고, 전면부 C 타입도 지원하고, 확장 포트도 좀더 많은 이 터프 B550 프로도 갈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보드 가격이 10만 원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3번은 그냥 이쁜 보드라서 넣어놨는데, 웬만하면 쓰지는 마세요. 30만 원 중반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사실, 이거 2번하고 품질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확실하게 보드가 이쁘긴 해요. 스트릭스 시리즈가. 확장성하고 디자인 때문에 3번 갈 수는 있어요.
메모리는 여기서는 이제 팅그루 3600CL18짜리 쓰세요. 그냥 뭐 삼성전자 메모리 넣어놓긴 했는데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요거 8기가 두 개 쓰거나 작업 용도로 쓸 생각이 있다면 16기가 두 개 쓰시면 됩니다. 16기가 두 개로 가면 20만원이고 8기가 두 개일 땐 10만원입니다. 밑에 두 개는 뭐 수동 오버용 아니면 그냥 일반 오버 안 하고 쓰는 용 이렇게 적혀있는데 권장은 1번 우선 권장할게요. 그래픽카드는 3060Ti 요거로 넣었을 때는 140만원 견적 됩니다. 5600에 3060Ti는 140만원 견적. 그리고 3070과 5700 견적에서는 대충 한 170만원 견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 3060Ti에 14600K 견적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쪽이 프레임, 평균 프레임 좀 더 높게 나올 거고, 최소 프레임 아까 13600에 3060Ti 나온 게 잘 나올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똑같은 170 견적인데요. 5700X는 솔직히 CPU 성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영상 편집하거나 아니면 멀티 성능이 필요한 인코딩 렌더링에서는 요 앞에보다 떨어집니다. 다만 CPU를 낮춘 대신 글카로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프레임을 높일 때 특히 QHD로 쓸 때 그럴 때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면.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같은 170대인데 5700X에 3070 가느냐 아니면 CPU를 좀 낮은 거 쓰고 CPU를 좀 높은 거 쓰고 평균 프레임이 낮아지는 3060Ti에 13600K 조합으로 가느냐는 여러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80 갈 때는 5600이나 5700 둘 다 추천 안 합니다. 이거 가지 마세요. 제 성능 안 나옵니다. 프레임 5800X3 썼는 것보다 한 14% 이리 떨어져요. 그래서 이 3080 쓸 때는 5800X3D 가세요. 그러면 260만 견적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13600보다도 더 비싼 견적인데요, 성전님. 네. 대신 프레임이 이 13600 썼는 것보다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대부분 게임에서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베이크 정도만 여유가 되고 나머지 게임은 거의 다 5800X3D가 잘 나오기 때문에 5800X3D에 3080 넣었을 때는 FHD나 QHD에서 최소 프레임 파고도 정말 잘 되고 특히 로스트아크 정말 프레임 잘 나와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 할 때도 13600K보다 대체적으로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SSD는 무슨 조합가든 P31 선택이 가장 좋고요.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하시면 PM9A1 가면 되는데 이런 성능이 좋은 대신 불량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밑에 두 개는 굳이 이 정도 견적에서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꽤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성능에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면 3번, 4번을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3060Ti나 3070 썼을 때는 파워는 750W 가면 됩니다. 아니면 진짜 예산 빡빡하면 700W 써도 되긴 되는데 이 700W 스탠다드 제품이 9만원 정도 하는데 아니 8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사실 3만원 정도 보태면은 이 골드를 쓸 수 있거든요. 아이구즈 GF750 요거 가시면은 이제 전기료가 한 5% 절감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 크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LED 형광등 한 개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요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파워는 1, 2, 3, 4 중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3080에 5800X3D를 선택했다면 파워는 요 850W 권장드립니다. 750 썼다가 간간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선택하시고요. 마닉이나 시소닉이나 어느 쪽이든 문제는 없습니다. 둘 다 품질도 비슷해요. 여러분 선호하고 가십시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P1000 가도 되고 L600 가도 괜찮고 S700 가도 되고 뭐 3000M 가도 되고 DLX1 가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순행을 쓸 거면은 일단 3000M이나 DLX1 가세요. 공랭 쓸 때는 DLX1이나 뭐 S700, L600, P1000 정도에서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3000M은 공랭으로 쓰기에는 팬의 기본 쿨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자 보자. 5600에 공랭 가고 B550에 3060Ti로 가고 델타램 갔을 때는 140만 채 하지 않는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금이 포함했을 때 140 정도 나오고요. 분명히 12400 넘는 것보다는 싸게 칠 거예요. 12400보다는 대충 한 7만원도 싸게 치거든요. 6-7만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견적 짰을 때는 가성비 있게 FHD 100에서 120프레임 뽑아줄 수 있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조합이 될 거예요. 상업 정도로. 프로에서는 한 70에서 100프레임 사이 정도로 좀 낮아집니다.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는 옵션 타입을 살짝 해주면은 프레임을 쪽짝 뽑아주니까 무조건 프로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QHD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니까 QHD 모니터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견적이에요.
간단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샵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로 해주십시오. 옆에는 이제 3070에 5700X를 조합한 건데요. 멀티 성능이 전자보다 좀더 좋고 게임 성능도 한2%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별로 올라가진 않죠. 그리고 3070 넣었기 때문에 3060Ti 했을 때 2%지 3070 넣었으면 뭐다? 10%가 더 붙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한12% 정도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이 앞에 거보다. 그래서 분명히 한 등급 위에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 등급 위에 멀티 성능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든 아니면 게임할 때든 요거보다는 평균적으로 10에서 15%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죠. 네. 170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요 앞에 13600에 3060Ti로 가시고요. 같은 170일 때. 게임이 더 중요하다면 5700에 3070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또 저사양 게임은 요 앞에 게 프레임이 잘 나오고 고사양 게임이 이게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솔직히, 이거는, 딴 거보다, 그냥, 내가 PhD 모니터 쓰고, 이제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 할때 가면 좋은 PC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외의 용도로는,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13600K 3060Ti로 가는 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5800X 넣었을 때는, 5800X보다도 8%가량 높은 프레임 유지를 보여주고, 5700이랑 비교하면 거의 10% 정도 좋고, 5600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한 13, 14% 정도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최소 프레임은 그것보다 더 많이 차이 나고요. 그래서 확연하게 프레임 방어가 높은 CPU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3080을 넣었잖아요. 그럼 또 글카에서도 얘보다 20% 좋고 얘보다 30% 좋죠. 진짜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두 조합보다는 30, 40%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QHD에서 상업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프레시드에서 뭐, 100프레임 방어, 아니면 120프레임 방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요 조합 가시면 괜찮아요. 뭐, 방어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물론 모든 게임이 다 방어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 가시면은, 멀티 성능이 다소 떨어진 거 빼고는, 게임 용도로는, 3080과 진짜 최고로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최상위 게임 PC 사고 싶다, 할 때, 요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자, 다만 5800X3는 언더볼팅 하지 않는 이상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수냉쿨러랑 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견적이 높기도 합니다. 수냉쿨러는 LS720 아니면 크라켄 X63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AMD 게이밍 PC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여러분 궁금해했던 최고급 13세대 인텔 써는 PC입니다. 13700K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K랑 KF랑 가격 차이 얼마 나진 않는데 아끼지 말고 뭐 60만원에서 2만원 큰거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K 쓰세요. K랑 KF랑 뭐가 다른데요? 내장 그래픽 유무인데 이제 K를 넣으면은 이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 키싱크 쓰셔서 좋고 그 혹시나 외장 그래픽 카드 고장 났을 때 확인 용도, 테스트 용도로 내장 그래픽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K 버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12900K의 상위 호환이에요. 어떤 면에도 상위입니다. 뭐 싱글 성능도 더 좋고 멀티 성능도 더 좋고 게임 성능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전 세대보다 좋은 CPU고요. 다만 전력 소비량이 전 세대 i7보다 살포시 늘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공랭으로 쓰기 좀 빡셉니다. 언더볼팅하면 아삭하게 버티는 수준이라서 아무런 튜닝을 하지 않고 쓸 거면 웬만하면 수냉을 넣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13900K도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제 3열 순행 써도 온도가 잘안 잡힙니다. 그리고 멀티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작업 용도는 더 좋긴 할 텐데, 사실 저거에 모든 코를 다쓸수 있는 작업이 얼마 안 돼요. 렌더링 인코딩밖에 없기 때문에, 알죠?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 모델링하고 이제 변환하거나, 시뮬레이터 돌릴 때, 그럴 때나 다쓸수 있는 거라서,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전문적, 직업적으로, PC를 사용하시는 프로페셔널한 분들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꽤나 비싸거든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13700K랑은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1번 선택하면 될 거예요. 자, 1번 선택하시고 여러분 게임밖에 안 한다 치면은 공랭 써도 됩니다. 게임 다운로드 받고 게임 즐긴다 정도까지만 할 때만 요거 써도 되는데 게임하면서 뭐를 다운받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실상 원컴 방송도 하고 렌더링 인코딩에 가까운 영상 편집도 하고 뭐 다용도 쓴다 그럴 때는 그냥 순행 가세요. 순행 가시고요. 13900은 고민할 필요 없이 공랭이 안 되기 때문에 순행 가셔야 됩니다. 순행 갈 때는 최상위 순행이 X73 쓰시거나 아니면 LS720에 서머라이트 킷 포함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온도 한 3, 4도 더 내려가요. X73에는 이거 서머라이트 킷 꽂아봤자 1, 2도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내려가거든요. 이건 안 꽂아도 되고요. 이 뒤에 거 선택할 때는 꽂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Z690 어로셀렉트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i9, i7 다 커버되는 수준이고요. DDR5 장착이 되는 보드며 거기에다가 가격이 40만 채하지 않아요. 아직 판매물도 200물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요거 쓰시거나 요게 품절 나거나 아니면 흰색의 보드를 쓰고 싶다면 에어로지 보시면 됩니다. 자, 1, 2번 둘다 품절 났을 때는 이제 Z790도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살수 있는 보드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DDR5는 뭐 그렇다고 아펙스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D4로 선회하셔야 되는데요. D4 쓸 때는 무조건 델타 3600 메모리 쓰세요. 아니면 게임 성능 꽤나 많이 하락합니다. 제가 자꾸 DDR5를 권장드리는 이유가 D4랑 DDR5랑 오버를 안 하면 평균 프레임이 5% 정도 차이 나요. 꽤 크거든요. 5%가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값 100만짜리 사면은 5%로 얼마다? 100만짜리 사면 5%가 5만원 넘는 격차가 나는 거죠. 보드에서 돈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 메모리에서 뭐한 2만, 3만 더 투자할 값어치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i7급이나 i9급 쓸 때는 웬만하면 진짜 DDR5 보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Z790 좋은 보드들이 그 여유있게 들어오면은 요거는 좀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이 1, 2번 중에 선택이 가장 좋다고 봐요. 메모리는 오버를 안 하실 때는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 16기가 2개 넣으시고요. 수동 오버를 하고 싶다면은 이 하이닉스 메모리 넣으세요. 가격 차이 좀 나긴 하는데 하이닉스 메모리는 6400 정도 쉽게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6400이 정말 힘들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하이닉스 메모리 뽑기 운 좋으면은 막 7000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데 뽑기 운 좋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한 6600, 6400 정도 쓰실 겁니다. 2번 선택하면 수동 오버하기 좋습니다. 3번은 오버할 줄 모르신 분들 그냥 XMP 적용하고 6000 넣고 쓰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성비는 안 좋아요. 이쁘긴 하겠죠. RGB도 나오니까. 글카는 13700K 정도 되면은 뭐3060 Ti나 3070 쓰기는 아쉽지. 3080 정도 쓰세요. 3080은 지금 이 갤럭시 SG밖에 없습니다. 딴거 없어요. 다 품절이에요. 이것까지 품절나면 이제 3080못 사요. 그럴 때는 11월 중순에 출시할 4080 보셔야 됩니다. 4080은 한 200만원대 정도에서 시작할 테니까 가격 차이 좀 많이 나죠. 3080 살까요? 4080 살까요? 많이 물어보는데 4080이 3080보다 좋게 나올 거예요. 제 예상으로 한160% 정도 성능이라서 60에서 70%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보시다시피 80만원 혹은 100만 원 정도 더 비쌀 겁니다. 거의 뭐두배 가까이 비쌀 테니까 당연히 가성비로 봤을 때3080 12기가 좋을 거예요. 아니 안 봐도 뻔해요. 그리고 13700K 정도면 4090 써도 성능자는 없습니다. 4090 쓰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거의 300만 원 정도 하죠. 커넥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워 선택을 할때 커넥터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커넥터 녹아내리는 이슈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울 거예요. 물론 기존 커넥터 쓰더라도 뭐 꺾이지 않으면은 보통은 여러분 생각 녹는 그런 이슈는 잘안 생길 거예요. 국내 4090이 약 5,000대 정도가 판매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서 불량 이슈는 없는 게두건 정도니까 확률은 아직 높진 않은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그게 좀 걱정이 되시면 커넥터 제공해주는 파워 쓰시면 됩니다. SSD는 여전히 P31 추천드리는데 이뭐 300만 넘는 견적에서는 솔직히 P41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P41은 500기가짜리는 가성비가 없어요. 1테라 가십시오. 1테라하고 500기가하고 가격이 6만원, 7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1테라 가시고요. 가성비 생각하신 분은 P31 가는 게 맞습니다. 게이밍용대에서는 41, 31별 차이는 없거든요. 980 프로가 좋냐? P41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대체적으로 성능은 P41이 잘 나옵니다. 980 프로도 나쁘진 않은 제품인데, 이건 그냥 취향껏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 3080 쓰실 때는 850W 마니클래시 2 혹은 뭐 시소닉 850, GM850 쓰시거나 아니면 뭐 나는 아 그래도 좀 넉넉한 거 가거나 아니면 4080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FSP 하이드로G 프로 1000W나 시소닉 G1000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4080 간다 그러면 무조건 3, 4번 가세요. 1000W짜리.
지금 성준님 그 케이블 증정해 주는 애들 4000C 쓸만한 그런 파워들 뭐 있는데요 하면 일단 GX1000 사면은 선착순으로 케이블 무상 증정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우선 사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드로 G 프로 1000W는 이게 3.0 버전은 이제 품절이라서 못 사고요. 커넥터를 따로 팔긴 하는데 품절 났어요. 이거 12월 초쯤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미리 사서 대충 기존 그래픽카드에 동봉되어 있는 커넥터 쓰다가 이게 12월 초에 들어오면 사서 바꿔 끼우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마이크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를 팔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닉스 커넥터 사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1050 사시고 그 커넥터 사서 연결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마 저 커세코 말고 커세코 말고 저 어디지? MSI 파워 있죠. 걔네들도 이제 커넥터를 판매를 시작할 텐데 걔네들은 이제 11월 중순부터 판다 그러는데 제가 MSI 파워를 워낙 뭐그 권장하기에 좀 애매한 제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추천 목록에 넣지 않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여러분 그냥 이거 쓰십시오. DLX-E 쓰시고요. 혹시 좀 고급 케이스 쓰고 싶다 하면은 이셋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HAF500, P600S, GT510, 501.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GT501은 LED 펜이 증정이 됩니다. 물론 단색으로 변경된 제품인데요. 색상 연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판 뭐 어느 정도 두께 나와요. 한 0.8T 평균 고쯤 되고 상당수는 가능성 없고 깔끔하게 도색이 잘돼 있는 케이스. PUPS는 전면에 상당히 저소음으로 하기 위해서 패널을 닫고 쓸 수도 있고 떼고 쓰면 고쿨링을 가질 수도 있는 두 가지 컨셉이 다 가능한 케이스 PUPS. 강판은 평균 0.9T에서 1T 사이라서 정말 두껍고요. 케이스 자체가 튼튼합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 진짜 괜찮은 케이스예요. HAF는 전면에 200mm 펜을 증정해줍니다. 그리고 요 펜이 풍량에 비해서 소음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고쿨링에 약간 소음 잡고 싶다 하신 분들 요거 HAF 가시면 돼요. 뭐 근데 요거 전면 펜을 단게더 중요하긴 합니다. 대신 쿨링은 이게 더 좋긴 하겠지.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셋다좀 비싸니까 사실 가성비 선택은 DLX-E입니다. 이거 선택해서 상단에 3열 수냉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요. 13700K 3080 Z690 OL 조합은 순행을 선택하셨을 때 X73 같은 거 312만 7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조립공임 포함하면은 대충 316만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웬만한 게임 당연히 풀업으로 FHD, QHD 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CPU 성능이 13600K보다 더 뛰어난 제품이라서 높은 멀티 성능 싱글클럭으로 어떠한 환경의 작업에서도 적합한 그런 종류의 PC라고 보면 됩니다.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PC라고 생각해요. 특히 멀티 성능은 전체 CPU 중에서도 가성비 뭐 4, 5등 정도 할 정도로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여러분 렌더링 코딩 하실 때는 요거 진짜 괜찮은 선택이라 봐요. 그 옆에는 이제 13900에 4090 조합으로 넣어놨는데요. 550만 원 가까이 하는 견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13900안 넣고 13700 넣고 견적 따도 됩니다. 4090에. 성능 차이가 거의 안 일어나요. 90하고 70하고 4K에서 4090 넣고 돌리면은 게임 프레임 1, 2%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700 넣어도 여러분 체감 차이 전혀 안 느껴질 겁니다. 다만 700 넣어서 여기서 뭐그700 넣으면 까진 거 CPU 가격밖에 없거든요. 근데 40만 원 까져봤자 어차피 500만 원 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13900 넣으라고 4090에는 그렇게 짜놨습니다. 전체 견적에서 40만 원 까지면은 500만 원에서는 큰게 아니거든요. 이 10%도 안 되는 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최고 PC, 최고의 PC 쓰겠다면 13900에 4090 가면 될 거예요. 근데 4090하고 3090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배 차이 납니다. 프레임이 두배 차이 나요. 4090이 프레임이 두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4K도 100프레임 뽑아놓고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4090그 리뷰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가시면은 현존하는 가장 최고급 게이밍 PC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좀 비싸긴 해도. 여튼 여러분한테 310만 원대 50부터 550만 원대 13세대 고급 인텔 PC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AMD 젠4 견적인데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작업 이더 중요하다. 그래서 790X로 짜겠다 하시는 분들 갈만해. 근데
작업보다 게임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솔직히 별로 안 갈만해요. 가격은 더 비싸지는데 게임 프레임은 13700보다 안 나오거든요. 혹은 나는 7000 시리즈 3D 모델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이거 7600X로 갈만합니다. 당연히 7000 3D 모델 나오면은 13700K보다는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올 거거든요. 13900하고도 비교해도 잘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버형으로 가실 때는 뭐 상관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 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인텔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7700X나 7950X 가실 때는 무조건 순행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온도 잡기 힘들어요. 순행 보시고요. 7600X만 이거 공랭 가면 되는데 사실 7600X 어떻게 갈까요? 저는 3D 모델 존버용으로 할 건데요. 3D 모델 온도 안 착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행 쓰세요. 결국은 X63, X73 아니면은 LS720 중에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CPU 가든 7600을 그냥 쓰려고 이거 산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3D 모델 존버용으로는 괜찮은데 7600 그냥 쓸 바에는 13600K 그냥 모델 쓰는 게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나마 좀 가성비 있는 보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기능 있고 사운드나 랜 다 괜찮은 거 쓰는데 40만원 차이 안 납니다. 요거 쓰시든지 아니면은 요 OLAX 쓰면 됩니다. 이 모델하고 차이가 없진 않는데 뭐 아시다시피 PCIe 5.0 저장장치 지원하냐 하냐 뭐 이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4.0도 과하다 생각하는데 5.0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모델을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델 사는 거는 진짜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요 다음 세대 아니면 다다음 세대 혹시 호환해주면 그거 보고 사시는 겁니다. 그 안 이상은 1번, 2번 선택하세요.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 나와도 내가 5.0 SSD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없을 테니까. 메모리는 오버할 거면 삼성전자 메모리 4800, 16GB 2개 선택하시고요. 오버할 거면 하이닉스 메모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6400 정도는 쉽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6000XMP 메모리 써도 괜찮고 가끔 이거 7000XMP 메모리 넣으시는 분 있던데 그거 적용 안 됩니다. 얘는 6400 정도 한계라서 그 위로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6000짜리 XMP 메모리 써야 됩니다. 나중에 3D 모델 나온다 해도 메모리 영향 별로 안 받는 거 뻔하기 때문에 굳이 고클럭 메모리 쓸 필요 없다는 거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메모리 이렇게 선택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70 쓰냐 뭐 3080 쓰냐는 예산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산이 뭐 7600에 그 3070 쓰면은 한 220 견적 나오고요. 그리고 7600에 3080 쓰면은 대충 한 260 견적 나옵니다. 그 정도 견적 나오고요. 4090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은 550 견적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7950에 4090 550 견적. 7950에 3080 견적이 한 370 견적입니다. 여튼 예산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예요. 밑에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작업밖에 안 한대요 하시는 분은 있잖아요. 그냥 여기 7950X에 수냉쿨러하고 토마호크나 아니면 OL 양쪽에 확장성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그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 쓰시고 3050이나 3060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작업에서는 3060 이상 올라가봤자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뭐 그 예를 들어 영상 편집 3060 위로 올라가봤자 큰 차이가 안 나요. CPU 주로 쓰는 렌더링 인코딩 할 때도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래픽을 많이 갈구는 몇몇 툴들이 있긴 한데 그럴 때나 위급 그렇게 가는 게 의미 있어요. 그럴 때나 이제 3080이나 4090 이런 거 선택하시고 그거 아니면은 순수 작업 용도면 요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툴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하이닉스 P31 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분량도 적고 근데 좀 더 고성능을 원하고 가격은 똑같이 쓰고 싶으면 PA1 쓰시면 됩니다. PM9A1 요 같은 경우는 근데 분량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른 거 쓰고 싶다 하면은 P41이나 980 Pro 가야 됩니다. 좀 비싸지만 근데 이거는 이것도 예산에 따라 가라고 하고 싶네요. 작업한다 그러면 P31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의미는 있거든요. 다만 게임 용도면 큰 의미는 없겠지. 게임 용도는 P31에서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3070 썼다 그러면은 750W 파워 쓰시고요. 3080이나 3090 썼다 그러면은 1000W 파워 쓰세요. 사실 뭐 3080은 850W 파워 써도 되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3080 쓰신 분들 나중에 4000 시리즈 극하 넘어갈 확률도 높아. 그냥 편하게 1000W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생각도 있다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DLX1 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다만 고급 케이스 원하시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HAF500이나 P600X 뭐
GT501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특성은 요 300만원, 550만원대 인텔 견적 얘기할 때 케이스 특성도 같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자, 견적을 7600X에 상공치고 짰을 때는 12900K가 맞먹는 게임 성능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세대랑 비비려고 하면 좀 어려워서 그렇지. 13600K보다는 조금 게임 성능 좋고, 또 12900K보다도 조금 게임 성능 좋습니다. 13700한테 밀릴 뿐이에요. 상공치고 넣고 견적 짜면 220 정도 나옵니다. 게임 프레임? 당연히 FHD에서는 잘 나올 거예요. QHD도 어느 정도 잘 나올 거고요. 다만 가성비적으로는 13600K 가는 것보다는 솔직히 좋다는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나오긴 할 텐데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이게 보드값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드값 때문에 좀더 비싸니까 이거는 3D 모델 존버용 아니면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700X는 사실상 몇몇 툴에서는 오히려 13900K보다도 작업 프레임이 잘 나와요. 심지어 뭐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는 거지 확실하게 지는 그런 툴 같은 거 없다고 본대요. 작업용도는 이제 진짜 괜찮은 CPU입니다. 750X가. 다만 가격은 그만큼 비쌉니다. 이렇게 견적 짠다. 750X에 3080, 3000엔 놓고 X670. 랭크3 지금 품절입니다. 이거는 11월 말에 재입고 되니까 그때 보시고, DLX1 같은 거 넣었다 치면은, 한, 3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나올 거고요. 4090 선택해서 최상위로 맞췄다 그러면 55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게이밍 용도로 본다 그러면 750X가 13700K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애매합니다. 작업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AMD 견적도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로또 되면은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인 견적입니다. 13900K. 넣고 거기다 Z73 이거 비싸죠? 순행 중에서 거의 제일 비쌉니다. 52만원짜리야. 여기에다 지금 아펙스 못 사는데 품절나서 이 122만원짜리거든요. 저번에 품절나니까 웃돈 붙어가지고 150만원 하던데 하여튼 이것도 비싼 보드야. 램오버 잘 되는 보드. 거기에다가 이제 7200짜리 CL34 이 튜닝 박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ADI 직구하지 않는 이상 거의 가장 높은 국내 출시된 클럭의 메모리입니다. 이거 집어넣고 4090 불칸이나 슈프림 사서 받고 싶어요. 스트릭스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980 프로 두개띡 때려봤고. 아, 그러면 그 OS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에 게임 가운데도 2테라 빠릿빠릿한 거 깔 수 있겠죠. 거기다 지금 품절이긴 한데 이거 들어오면 이 시소닉 거 1100와트짜리 이거 사면은 이 16핀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89만원인데 좀 많이 비싼데 이거랑 케이스 50만원짜리 토크 케이스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딱 조합하면은 한 900만원 견적 나와요. 제정신으로 못살것 같은데 이거 웬만한 중고차 값이잖아요. 근데 뭐돈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최고급 PC 갖고 싶을 때 생각해 볼 만하겠죠. 난 로또 되면 사볼게요. 한 20억짜리 여튼 상상만 짜보는 견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견적 한번 설명드렸어요. 1시간 20분 동안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자막을 달지 않겠습니다. 왜못 다냐면은 여러분이 빨리 올려도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이거 자막 달면은 이틀 편집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막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그냥 영상을 빨리 올려 드릴 테니까 재밌게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구매하십시오. 왜더 늦기 전에 구매하라 그러는데요. 11월 말에 아시죠? 수능 끝납니다. 12월에 뭐 연말 정산도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또 1월 2월 가면 어영부영 졸업 시즌 입학 시즌 막 들어가면서 이 부품이 부족해지거나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환율을 안 내려가면 올라요. 보통 늘 올랐거든요. 3에서 7% 정도요. 그러니까 견적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견적 보시고 빨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Z690도 품절나기 직전이거든요. 이거 단종되거나 다시 재입고되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튼 시간이 지나면 오를 확률이 높다 이 얘기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고요.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바이바이.